네, 도시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 되는데 그 가격선이 재건축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 있는 지역들,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실거래가가 반등을 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뭐 주요 지역 외적으로는 너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들 또 소위 말하는 그 대출 규모 또 부채 비율을 키운 투자가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5차례 정도 동결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노도강 지역 특히나 또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 지역 최근 들어서 뭐 사례라든지 또 뭐 상담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그 노도강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뭐 노원구 일대 뭐 상계, 중계, 하계 이런 지역들의 뭐 상담 의뢰들이나 투자 의뢰들이 있나요? 흐름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거래는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초기 재건축 단계잖아요. 그래서 입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팔고 다른 곳으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 이걸 계속 이제 보유해서 뭐 10년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를 통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계동이죠.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하계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대우성아파트 전용 84형 가지고 계신데 근데 역전세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원래 5억 5천 정도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12월에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지금 4억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1억 5천을 또 대출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유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지금 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로 1억 5천만 원 또 마련을 해서 주잔이 좀 부담이 되시고 해서 이제 좀 팔아볼까 아니면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임대 구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소형 평형이 아니라 좀 중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지 지분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하계역 바로 역세권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정밀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여기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게 역세권 용적률 이제 500%까지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하계우성 아파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하계역 7호선 역세권 단지인데 여기 이제 또 이제 그 역이 생겨요. 그래서 왕십리 상계 동북선 하계역 개통 예정이라서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죠. 입지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전용 84형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세를 보니까 9억 3천부터 한 10억 8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88년식이니까 재건축 연한은 다 채워서 정밀안전진단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여기가 원래 2020년도에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었거든요. 1차 안전진단이죠. 근데 이제 안전진단이 그 다음에 강화가 되면서 이제 통과를 못했던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이제 그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혜를 받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용적률이 사실 209%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100% 후반대에 돼야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만 봤을 때는 이게 수익성이 정말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형 평형이 아니라 이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정도 나와서 일반 분양 세대가 아예 없는 단지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세권 단지라서 지금 잘하면은 500%까지 또 이제 그 종상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적률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곳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개 택지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노후 계획도시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개 택지지구가 사실 이 노후 계획도시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좀 그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용적률이 높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전세가 발생해서 1억 5천 대출을 또 그 빼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달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그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재건축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망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호재들 때문에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은 최소한 수립이 돼야 조합원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비용을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안전진단 막 통과한 단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좀 개발 호재가 일부분 반영이 돼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팔고 재투자하는 것도 좀 적절할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투자라는 거는 뭐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해야 이제 좀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좋은 시점에 개발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에 파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 상담할 때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의가 두 개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어머니 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생긴 거죠. 특히나 뭐 요즘처럼 금리가 한 다섯 차례 정도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금리가 현재 수준이라면은 과거 대비했을 때는 돈에 대한 그 가치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에다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회복 기에 있고 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대외적인 변수나 리스크에 따라서 조금 위험성이 있고 또 이런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시장 흐름에 봤을 때는 어떤 투자의 방식을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까? 뭐 상담을 하실 때? 이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분의 사정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거를 매도하시면은 여기가 지금 9억 3천에서 10억 8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싼 값에 매도를 빨리 하시고 더 또 싼 값에 이제 매물을 사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 9억대 이제 중반 정도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이제 투자금이 마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개발 투자를 좀 권해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입주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남아있는 여기 그 월계, 그러니까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재개발 물건 하나를 투자를 하시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명의와 본인 명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두 분의 그
명의를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 분은 좀 투자 목적으로 좀 소액 투자 위주로 해서 지금 이게 강남 3구랑 용산 외에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소액 투자, 뭐 1억대 투자라던가 뭐 그런 이제 투자금을 또 이제 활용을 하셔서 좀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 재개발 투자는 굉장히 유의하셔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2년 후에 이제 되파시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이제 투트랙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네, 정말 뭐 요즘에 주택 시장이 변하면서 너무 급변하는 과정 안에서 이거 나 투자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천천히 시장 환경하고 뭐 여러 동향들을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뭐 다른 그런 상황들도 많고요. 특히나 세금이라든지 또 본인의 그 금액들 그리고 전세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너무 무분별한 투자도 좋겠지만 안전하고 꼼꼼하게 짚고 가는 그런 투자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만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투자와 투자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단에 연락처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김예린 변호사님하고 재개발, 재건축, 또 초기 재건축, 초기 재개발 투자 관련돼서 뭐 문의나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 강연회에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를 하시면 뭐 상담 과정까지는 아직 가기는 좀 힘들고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의 방향을 아직까지는 좀 배워가는 그 과정으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회에 참석을 하시면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장 동향 한번 짚어봤고요. 또 사례와 그 해당 지역들, 단지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있고 시장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